그죠? 이렇게 방향성이에요. 그래서 와인딩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지금 콧망울에서 이쪽으로 해서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털이 더 훨씬 더 예쁘게 나와요. 자,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쪽 파트예요. 이쪽 파트로 이렇게 훑으신 다음에요. 이 웨이브가 있죠. 이 상태에서 자,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감싸주시면 또 한 번에 그 방향성이 돼서 웨이브가 더 예쁘게 걸려요. 자, 이렇게 해서 하시면 S자 컬이 더 쉽게 됩니다. 자,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좌측 파트 방향성입니다.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컬이 시작되는 고기까지만 오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S컬이 더 확실하게 방향을 잡으면서 더 예쁘게 걸려요. 자, 이거는 너만들의 비밀 공개였는데 원장님들한테 공개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19mm로 와인딩 하셨죠? 이 상태에서 자, 위에 볼륨 한번 주시고 여기 웨이브가 시작되는 부분 있잖아요. 여기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돌려주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서 한 바퀴만 하나, 둘, 백파트도 반으로 나누셔가지고요. 자,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피카는 봉도 길고 하니까 매직으로 하면서 저희가 방향성 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. 근데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자, 이쪽은 또 우측은 또 어떻게 해요? 자, 이렇게 잡으셔서 반대로 풀어주시면 얘가 이렇게 싹 올라와요. 이 상태에서 피카는 봉이 기니까 이렇게 방향성 잡기도 쉬워요. 볼륨 매직기 가지고 방향성을 잡는 것보다 오히려 피카의 아이롱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컬이 되게 예쁘죠?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 10분 했습니다. 이 상태에서 파마종이 3장을 이렇게 겹치세요.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롯데에다가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얘를 5초씩만 찝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됐죠? 빼시고 모으시고 다시 또 옆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 탄력 있는 컬을 균일한 리지에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. 피카의 붓기 아이롱이 아마 원장님들한테 효자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직펌이 됐던 일반 펌이 됐던 이렇게 해서 디지털 롯드가 됐던 이렇게 해서 5초씩만 찍어주면 조금 더 탄력 있는 균일한 리지의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